사랑하는 동지 여러분,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. 오늘은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담대한 발걸음을 시작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. 교육청은 노조의 전체 요구안을 다 수용하면 약 59억 원이 든다고 말합니다.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받는 차별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. 제주 학비연대회의에 요구하는 공무원과의 차별을 조금이라도 없애달라, 저임금에 시달리거나 몇 년 동안 임금이 오르지 못한 직종에 대해서 처우를 개선하라 등 차별 해소에 맞춰져 있습니다. 결국 돈 문제라기보다는 교육청의 정책과 의지의 문제입니다. 교육청은 예산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차별을 계속하겠다는 나쁜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교육청은 기본급 3% 인상과 명절 휴가비 인상분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. 정규직 공무원들은 올해 급여 인상이 되면서 소급을 했습니다. 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립니까? 기본급마저도 소급하지 않겠다는 교육청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제주도 교육청이 유일합니다. 조합원 동지 여러분, 투쟁으로 교육청의 못된 행태를 반드시 고칩시다. 저희 학교 측에서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.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이 되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정상적인 그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마음입니다. 개선하라!